보세요. 아이들은 뭔가가 잘못되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있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혼날까 봐 말을 안 하는 게 있고, 근데 그 아이가 보호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어른이 되냐? 지식, 그리고 체격, 사회적 위치. 그렇지만 마음은 어린아이로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우리 결혼하신 여성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랑 살아보니까 남편이 나이가 먹을수록 어른이 되던가요? 애가 되던가요? 애가 되죠? 인자해지던가요? 잘 삐지던가요? 잘 삐지죠? 삐지면 대화로 풀려고 하던가요? 지 동굴로 기어 들어가던가요? 동굴로 들어가죠? 그러면 여자는 비난을 한다고요. 아우, 왜 저래? 나이가 몇인데? 그러면 남자는 그 비난에 더 깊숙이 들어가 버려요. 도대체 남자들은 왜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되지 못하고 애가 되고 잘 삐지는 걸까요? 저도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자분들을 만나면서 왜 삐지게 됐나. 그리고 저는 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요. 남자가 어렸을 적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을 좀 했으면 남자는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상대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잘 삐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의 40대 중후반, 50대, 60대, 70대의 남자들은 대부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할 걸 했죠. 그리고 자기가 맞는 걸 자꾸 해봐야 아는데 안 해본 거죠. 그리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난민촌에서 뭘 봤냐면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는요. 아이에게 내전이래요. 그리고 그 내전은 아이 안에 있는 셀프 텔러와 자기와의 관계를 악화시킨대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소년병이 돼버렸어요. 부모에게 보호받아야 할 때에 보호받지 못하잖아요. 아이는 얼른 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른 아이가 돼버렸다. 어른 아이. 이게 바로 어쩌다 어른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 때 어린아이처럼 보호를 받고, 어린아이 때 좀 응석도 부리고, 어린아이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했으면 좋았는데 그걸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어쩌다가 시간이 지나서 뭐가 됐다고요? 어른아이. 어른아이가 됐어요. 근데 이 어른아이는 평상시엔 잘 안 드러나다가요. 관계를 맺으면 드러난대요. 그게 연인 관계든 부부 관계든 부모 자식 관계든 뭔가 업무가 아닌 좀 친밀하고 중장기적 관계를 맺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아이가 이렇게 드러난대요. 그럼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치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버지가 그림을 좀 하셨어요. 이 그림을 하셔가지고 이제 많은 환원을 하시고 무소유를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근데 그때 엄마가 너무 현명하시게요. 아빠가 이제 며칠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면 전쟁의 시작이에요. 그럼 얼른 저보고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망가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아이가? 걱정. 엄마를 내버려 두고 내가 여기서 도망간다는 죄책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어린 나이에 계속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공사장 같은 데 앉아 있으면 누군가가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김미자. 그 퀄리티 떨어지는 김미자가 2학년, 저 1학년. 그러면 그 김미자가 이 무서움에 떠는 동생을 보고 뭐라고 해줘야 돼요? 괜찮아.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그렇지만 김미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네가 남잔데 엄마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왜 아빠가 술 먹고 오면 맨날 도망가? 넌 겁쟁이야. 그러면 이제 저는 제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빠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리고는 저는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나이가 먹고 내가 이 사람하고 좀 불편하잖아요? 그럼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싸울 것 같잖아요? 그럼 아예 말을 안 해버려요. 사실은 조금 싸우고 뭔가 좋아져야 될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어쩌다가 어른이 돼버립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사회활동은 어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른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관계 속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정말 큰 사랑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비난하게 돼 있습니다. 야, 너는 뭐 겉은 막 번드르르한데 너는 왜 그러니? 전 우리의 굳어버린 아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를 찾아가야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주면 좋죠?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그리고 마지막 긴대사 뭐죠? 네가 이 힘든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넌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사연은 그게 자기의 직업이 되기도 하고 그게 자기의 콜링이 되기도 해요. 근데 위로받지 못한 사연은 이거는 그냥 사연입니다. 그리고 사연 많은 인생, 사연 많은 집안이 돼버리는 거죠. 사람은 기억을 머리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온몸에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는 건 자기의 지워지지 않은 힘든 정도의 추억을 기억을 안아주는 거랑 유사하대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 효과가 괜찮답니다. 예, 그리고는 여기까지 살아온 자기에게 자기가 괜찮니? 괜찮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괜찮니? 괜찮아. 지금 얼굴 표정은 뒤져보라라. 자, 얼굴이 중요합니다. 얼굴 느낌이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는 우리 옆에 있는 분 동성이면 한번 안아주시고 이성이면 한번 안아주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랑 압수도 하시고 허그도 한번 하시죠. 네네, 반갑습니다. 네. 난민들이 난민촌에 오잖아요. 그런데 고향이 좋아지면 100% 고향으로 돌아간대요. 근데 이 고향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땅이 아니라 사람 사이인 것 같아요. 친정집이든 시댁이든 사이가 안 좋으면 우린 추석에 가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우리가 난민촌에 좀 좋은 집 짓고 사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돌아가야 할 고향들이 내전이 끝나고 나와 내가 사이가 좋아지고 그리고 부모의 사이가 좋아지면 자식들은 밖에서 다 자기의 고향으로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가장 싫어하는 아내상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애들이 정말 싫어하는 엄마상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성분들이 한번 그냥 여러분 특징을 말해볼래요? 뭐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여성이 제일 싫대요. 중장기적인 관계를 맺을 때는 뭐 좀 과체중인 사람, 안 예쁘다고 느낀 사람 그런 거 얘기 없어요. 같이 그냥 오래 살잖아요. 몸매 길들여져요. 그냥 동물의 왕국 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럼 뭐 치타 나오고 호랑이 나오고 그러는 거야, 그냥. 그 몸매 보고 맨날 사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한 건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는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합니다. 저희 엄마는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모임에 가서 왜 이렇게 말을 기분 나쁘게 하시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자기는 틀린 말은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격 자체가 원래 한 번 아니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명령이나 지시를 하면서 비난을 하면서 그런 말투를 많이 한다고 하네요. 너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엄마 성격 아니 모르니. 엄마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성격 자체가 원래 이런 방울뱀이 내는 소리를 엄청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말들을 보통 할까요? 그걸 이렇게 역추적으로 해서 알아봤더니요. 내가 뭔가를 틀렸을 때, 내가 뭔가를 온전하게 성과를 이루지 못했을 때 내가 받아들여졌다라는 느낌을 못 가지면 우리가 그렇게 한대요. 자, 한국에서는 누군가를 칭찬할 때 뭐라고 칭찬하죠? 제가 오늘 이 방송에 나간다고 뭐 주변에 한두 사람한테 얘기하면 100% 이렇게 말해요. 잘해. 제가 성악을 전공했잖아요.
외국의 합창단과 한국의 합창단이 다른 게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엔조이 하자. 자, 우리 준비 다 끝났으니까 엔조이 하자. 근데 우리 한국 합창단 이래요. 잘하자. 잘하자. 정신 바짝 차려. 너 항상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지금 무대가 호락호락한 게 아니야. 그리고 이제 외국 합창단의 친구들이 끝나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탁 내려오면서 이렇게 말해요. 즐겼니? 오, 젠틀하다. 즐거웠어? 어땠어? 즐겼어? 저희는 내려오면서 틀렸냐? 야, 아까 거기 플랫이냐? 아, 틀린 것 같아.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서 이제 유소년 되게 명문 구단에 간 친구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유럽하고 한국하고 축구 같이 해보니까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냥 아주 툭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한국은 이기려고 하는 거고 여기는 즐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려고 하니까 골문 앞에서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볼이 뜨고 그리고 창조적 플레이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정말 핵심을 얘기해버린 것 같아요. 이기려고 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는데 그 단계를 넘어가는 것은 인간의 창의적인 모든 플레이가 필요한데 거기에서는 이기려고 하거나 1등 하려고 해서는 그 창의성이 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적에 그런 말들을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하대요. 아빠, 저 취직했어요. 그러면 아, 이렇게 놀라는 거. 너무 좋겠다, 우리 아들. 이런 집이 있고 지금부터 시작이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항상 겸손해. 네가 뭘 알아? 어른들 말씀 잘 듣고. 맞아.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마음은 이렇게 되는데 기운이 오르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 언어를 쓴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남하고 사이 좋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하고 나하고 사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내 안에 셀프 텔러라는 존재가 있대요. 셀프 텔러. 나에게 말을 거는 나. 근데 이 나는 언제 말을 거냐면요. 평상시에는 안 걸다가 어떤 긴급한 상황이 툭 하고 올 때. 자, 오다가 접촉사고가 툭 났어요. 그럼 셀프 텔러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 거예요. 두 종류로. 첫 번째, 천만 다행, 5만 다쳐서 다행이다. 차는 보험 처리하면 돼. 완전 오늘 건진 거야. 안 다쳤잖아. 벨트도 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고 차가 툭 받치는 순간 어쩐지 요즘에 별일이 없었다. 씨, 아이고, 씨. 아이고, 나 진짜 나쁜. 나 요즘에 뭐가 잘 돼서 불안불안했어. 씨, 아이고. 제일 짜증나. 씨. 그 셀프 텔러가 보통 딱 뭐라고 말해요? 너 이럴 줄 알았다. 아, 어쩐지 행복하다 했다. 아. 어, 요즘 아무 사건 사고도 없다 했다. 딱 이렇게 진짜로. 아. 저는 그냥 아 이러고 마는데. 아. 아. 아, 봐봐, 안 다쳤지. 아, 괜찮다. 어? 뭐라고? 저는 해요? 거의 전자편이에요. 큰일을 막기 위해서 액땜을 했나 보다. 좋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황보영 씨. 저도 전자편인데 좀 세옹지마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아, 그래요? 저는 다시 하겠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나요? 아, 괜찮아. 자, 그럼 여러분은 한번 우리가 다 들어볼 순 없으니까 나는 그런 사건, 사고가 툭 날 때 야, 몸 안 다쳤으니까 천만 다행이야. 이만하면 다행이야. 이런 소리가 들리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내리시고. 어쩐지 요즘에 별일이 없었어. 솔직히. 거의 반반 정도 되시네요. 그러면 그 셀프 텔러라는 건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알아봤더니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그러한 사건,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에게 말해준 사람들의 언어와 비언어에서 영향을 꽤나 많이 받았대요. 저는 어려서 미쿡 영화를 봤어요. 미쿡에 왔어. 아이가 비싼 접시가 깨졌는데 엄마가 화를 내지 않더라고. 그리고 아이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죠? Are you okay? 얼굴 표정, 비언어를 쓰면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저는 그때 제가 미쿡 스타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USA 엄마랑 너무 잘 맞더라고요. 저희 엄마 전라도 해남 사람이에요. 겁나브라, 겁나브라. 이것이 오메 아주 징예브라, 징예브라. 자, 짱구랑 함께 했더니 뭐단지 냉겨두냐, 다 깨부러라! 저는 언젠가 미국에서 친엄마가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국 애들 바닷가에서 수영하다가 빠져 죽을 뻔해봐요. 엄마 아이 구해내고 아이가 인식이 돌아오자마자 눈물을 머금으면서 그 서글서글한 비 언어를 쓰면서 똑같이 말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Are you okay?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그리고 마지막 아이의 운명을 바꿀 긴 대사를 치죠. 넌 이 힘든 사건을 통해 네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야. 지금 여러분 얼굴 표정이 그건 왜 영어로 안 하냐? 그건 왜 영어로 안 하냐? 좀 쉬운 것만 영어로 하고 말이 길어지니까 한국말로 할 수 있으면 해드렸죠. 너무나 감동적이죠. 인간은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망하거나 죽는 게 아니고 힘들었을 때 위로 못 받으면 그때 망하는 거래요. 저도 고향이 바닷가였어요. 네? 수영하다가 미역에 미끄러져서 죽을 뻔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어린 나이에 알았어요. 위로는 필요 없다. 조용히 넘어가는 게 최고다. 뭐 이거 얘기한다고 뭐가 되냐? 그런데 저희 막내 누나 김미자 촉새 입이 엄청 싸요. 어느 집이나 그런 것들이 꼭 있습니다. 그 촉새가 가서 엄마한테 보자지를 했고 아들은 죽을 뻔했고 집에 겨우 살아서 들어온 아들에게 엄마가 뭐라고 하면 아들의 인생이 반전 가능하다고요? Are you okay?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근데 엄마는 저를 보시더니 짧게 하시더라고요. 뭐단지 살아버렸냐? 아가, 너는 뭐단지 살아버렸어.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은 그때 저는 아이가 느꼈던 감정을 기억해요. 첫 번째, 자책. 나는 왜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바닷가에 놀러 가서 나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나. 엄마 말대로 공부도 못하고 이런 일이나 하고. 그러면 아이는 자책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주변 어른들이 우리가 사건과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말해줬냐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우리의 셀프텔러를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의식의 반복은 무의식이거든요. 그리고 무의식은 다시 의식의 영향을 또 주고 이것의 반복은 인간의 운명과도 같고 인간의 삶을 바꾸기도 하거든요. 우리 내부는 어렸을 적에 기억에 남고 그럴 만한 어떤 뭐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결정적 순간에 한마디를 해준 게 딱 기억나는 게 혹시 있으세요? 누군가 저를 밀어가지고 진짜 높은 데서 떨어진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랬어요. 뭐 하려고 하루는 공부는 안 하고 거기 올라가가지고 아. 그렇게 사서 고생을... 그분 한씨 아니에요? 저희 엄마도 한씨인데? 네. 비난. 네네. 그래서 그 이후로 절대 그 높은 곳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 그런 것들이 조금 트라우마? 아, 지금도 그러면 높은 곳은 잘 가지 않아요? 네. 촬영한다 할 때 뭐 좀 그런 위험한 곳은 아 그럼 사전에 콘티 보고 아 그건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일할 때는 조금 위험해도 감수하고, 예, 감수하고 하는 거고 네. 평소에는 아 그래요. 치타 씨는 어떠세요? 사고가 뭐 난 적이 저도 있어서 근데 저는 그때 버스를 이겼다 이러면서 이렇게 해주고 살아서 천만 다행이고 운명이다 이러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